안녕하세요. 사이버보안학과 20학번 김정민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셀레니움과 뷰티풀 수프를 이용한 웹크롤링 실습입니다. 사전에 준비할 사항은 파이썬 환경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파이썬 기초 활용 능력이 당연히 필요하고요. 그리고 당연하겠지만 파이썬을 돌릴 수 있는 굴컬 환경이나 가상 환경이 필요합니다. 굴코랩뿐만 아니라 가상으로 이제 노트북을 만들어서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구글 콜앱을 사용해서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웹 크롤링에 대해서 먼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크롤링은 기본적으로 데이터 수집을 목적으로 합니다. 근데 그거를 사람이 하나하나 하자니 너무 힘들죠? 그래가지고 자동화된 프로그램으로 웹페이지를 탐색을 하고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까지가 웹 크롤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웹페이지에 HTML 콘텐츠를 다운을 받아서 뷰티풀 수프라는 툴이 있는데 이따가 설명드릴 겁니다. 뷰티풀 수프라는 툴로 파싱을 하고 이제 필요한 충보를 추출을 해서 크롤링을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요즘 또 AI가 많이 대두가 되면서 개인적으로 아니면 학교에서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을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에 따라서 공모전이나 대회 같은 거면 상관이 없는데 본인이 개인이 프로젝트를 하고 싶으면 데이터셋이 직접 이제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거를 할때 웹크롤링이 유용하게 사용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크롤링도 다 같은 크롤링이 아니고요. 정적 크롤링이랑 동적 크롤링이 있습니다. 정적 크롤링은 쉽게 말해서 URL을 기반으로 해서 HTML이 바뀌는 웹사이트에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웹 서버로부터 반환된 HTML 콘텐츠를 파싱하고 데이터를 추출하는데 이제 자바스크립트를 꼭 누르지 않더라도 모든 콘텐츠를 크롤링할 수 있는 그런 웹사이트에서 사용이 됩니다. 뭔가 버튼을 눌렀는데 내용은 바뀌는데 URL이 안 바뀐다. 그러면 동적을 써야 되고요. 아니면 URL도 같이 바뀌어서 그 HTML 내에 내용도 같이 바뀐다. 그러면은 정적을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적은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해서 동적으로 생성된 콘텐츠를 포함한 모든 웹페이지를 크롤링하는 겁니다. 이따가 실습 때 보여드릴 건데요. 뭔가 그 사이트에서 자바스크립트를 따로 조작을 해야지 그 모든 콘텐츠를 볼수 있는 경우에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브라우저를 실제로 조작을 해서 자바스크립트를 실행시키는 거다 보니까 속도가 느리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정적은 동적보다는 훨씬 빠릅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렸으니까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파이썬 환경이고요. 저는 구글 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구글 콜랩에서 진행을 했습니다. 로컬에서 진행하시는 것도 당연히 가능합니다. 셀레니움은 PIP로 설치가 되고요. 크로미움 드라이버는 이제 셀레니움이 크롬을 조작을 해야 되니까 크로미움 드라이버를 따로 설치를 해갖고 그걸 할수 있게끔 해줘야 됩니다. APT로 설치를 하고 뷰티풀 수프도 PIP로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깔려 있어서 이 스크린샷은 없네요. 저는 이제 구글 콜앱을 하다 보니까 이제 앞에 느낌표를 붙이는데요. 그냥 로컬에서 VS 코드나 뭐 다른 파이참 같은 걸 쓰시는 분들은 그냥 터미널에서 APT랑 PIP로 설치를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임포트하는 과정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임포트는 뭐 알아서 잘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크롬 드라이버는 이제 콜앱의 경우에는 APT로 설치를 하지만 로컬에서는 크롬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EXE 파일로도 설치가 가능하니까 그점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정적 크롤링을 뭘 해볼 거냐? 저희는 이제 이 스태티즈라는 야구 선수 스탯을 모아놓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선수들 사진을 좀 크롤링을 해볼 겁니다. 그런 실습을 정적으로 해볼 거고요.
첫 번째로 크로미움 서비스를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서비스를 이렇게 사실 서비스가 다른 게 없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서비스 객체만 생성해 주셔도 서비스가 생성이 되고요. 기본값으로다가. 그리고 크롬 드라이버를 실행하는데 이제 이런 명령어를 똑같이 그대로 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옵션은 따로 설정을 할 거예요. 저희가 나중에 보여드릴 겁니다. 이게 셀레니움을 쓴 건데요. 셀레니움 3에서는 오토 크롬 인스톨러를 사용해가지고 크로미움을 그때그때 따로 설치해갖고 또 경로까지 지정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는데 4로 넘어오면서 이렇게 자동으로 찾아주게끔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더 편리한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튜토리얼은 뷰티풀 수프 3를 이용해서 만든 것들이 많기 때문에 4에서는 아예 적용이 안 돼서 시작조차 못하시는 초보자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그랬고. 그래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게 된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URL은 저희가 이제 접속할 웹사이트, 그리고 GET 방식으로 이 요청을 보내줍니다. 이 URL에다가 드라이버가. 이게 웹페이지에 요청을 보내는 방식이 GET 방식하고 POST 방식이 있는데, 이거를 설명하자니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GET은 웹사이트에 뭘 달라고 보내는 거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POST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어차피 셀레니움에서는 POST 지원 안 합니다. 네, 그리고 이 드라이버에서 URL을 이제 GET 방식으로 받아왔으니까 HTML을 소스를 가져옵니다. 이 HTML이란 변수에 저장을 해주고요. 이제 여기서 뷰티풀 수프가 나오는데요. 뷰티풀 수프로 HTML을 파싱을 합니다. 파싱은 뭐냐면 HTML을 그대로 가져와 버리게 되면은 그 구조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거를 쉽게 트리 구조로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탐색하기가 쉽게끔 만들어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실제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실제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 URL부터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뭘 크롤링 할 거냐면, 여기 타자 주요 순위에 있는 이 선수들 있죠? 이 선수들의 얼굴 사진을 한번 크롤링을 해볼 겁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대고 검사를 눌러봅니다.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엣지를 쓰고 있는데 이건 크로미움 기반 크로미움 기반 브라우저라면 모두 다 지원되는 거니까 크롬에서 하실 분들도 똑같이 진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소를 들어가시면은 이제 검사를 누르면 잠시만요. 여기 있었네요. 네, 이렇게 검사를 누르시면은 이미지가 HTML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동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이걸 검사해 주시면은 다른 쪽으로 넘어가고요. 또 다른 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자동으로 찾아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에 셀렉터를 복사를 해올 겁니다. 복사 우클릭을 해서 복사를 누르고 셀렉터를 복사할 수가 있어요. 이게 CSS 셀렉터라고, 이것도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있죠. 아까 에레디아 선수의 셀렉터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 저희는 이 에레디아 선수 하나만 갖고 오고 싶은 게 아니라 여기 있는 박도원 선수까지 여기를 다 갖고 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검사를 해봤더니, 셀렉터를 해봤더니, 여기까지 다 똑같고, TR과 이 테이블까지는 아예 똑같은 곳에 들어가 있으니까 당연히 똑같고요. TR과 TD만 다른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TR은 1부터 7까지, TD는, 그러니까 열이죠.
행렬이니까 열이죠. 2에서 4까지 여기까지를 모두 셀렉트를 해서 긁어온다. 그래서 제가 포문으로 1부터 8까지, 2부터 4까지, 아니 1부터 7까지, 2부터 4까지 이렇게 해서 이 TR 인덱스랑 TD 인덱스만 바꿔가지고 셀렉터를 만들어줬고요. 또 셀렉터로 이제 선택을 했으니까 이 SRC가 뭐냐면 이 이미지 파일의 소스가 있잖아요. 이 URL에서 선수 사진을 이 URL에서 선수 사진을 갖고 오게끔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소스에서 이거를 다운받아서 크롤링을 해오면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미지 URL을 긁어와서 거기 뒤에다가 소스를 붙여넣는 그런 식으로 해서 네, 여기 나오네요. URL이 위에 있었죠. spooky.com에다가 이 소스 뒤에 있는 주소를 덧붙여가지고 이 200이 OK거든요. 이게 만약에 가능하면은 여기 파일에다가 저장을 한다. 이런 코드라고 볼수 있겠고요. 실행을 한번 해볼까요? 한 1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네, 됐네요. 이 셀렉트를 다 해가지고 이쪽으로 넘어온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미지 2라는 그런 폴더가 생겼네요. 이게 디스플레이 되기까지 좀 걸리니까 그냥 한번 볼게요. 이걸 다운을 받아가지고 네 이렇게 에리디아 선수의 사진이 잘 나온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다른 사진도 한번 볼까요? 네 김도영 선수도 같이 잘 나온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 떴네요. 네 이렇게 선수들의 KBO에서 좋은 활약을 보이게 된 선수들의 사진이 잘 크롤링이 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지 2에 잘 저장이 되었죠. 이거를 왜 정적 크롤링이라고 부르냐면 이 statsspooky.com이라는 URL이 전혀 바뀌지가 않았잖아요. 저희가 크롤링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페이지 안에 저희가 원하는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정적 크롤링을 해도 상관이 없었던 겁니다. 만약에 여기도 다 정적 크롤링이네요. 자, URL 바뀌는 거 보이시죠? URL이 바뀌면서 이 안에 있는 HTML 파일에도 다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조작하면 다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거 이 스태티즈라는 사이트에서는 정적 크롤링만을 사용해도 모든 자료를 크롤링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은 동적 크롤링을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KBO 2군 리거들 성적을 크롤링을 해볼 거예요. KBO 사이트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동적 크롤링을 해와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도 직접 보여드릴게요. 이게 무슨 뜻이 제가 한 말이 무슨 뜻이었냐면 여기 기록실에 들어가시면은 만약에 투수라고 쳐볼게요. 여기서 팀 선택을 누르시면은 SSG, 두산, 한화 이렇게 바꿨는데도 이제 이 테이블의 내용은 계속 바뀌는데 이 위에 URL은 바뀌지가 않았죠. 이렇게 검사를 눌러보시면은 네 이렇게 이 안에서만 바뀌고 URL이 바뀌지가 않아서 동적 크롤링을 이용해서 해줘야 됩니다. 동적 크롤링으로 셀레니움으로 직접 브라우저를 조작해가지고 크롤링을 해줘야 되겠죠. 네.
네, 여기서 크롬 옵션 설정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크롬 옵션 중에서 이세개 중에서 다른 건 몰라도 이거는 꼭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게 크롬 옵션스에서 헤드레스라는 옵션인데, 이게 브라우저 창을 띄우지 않는 거거든요. 원래 로컬 환경에서 진행하시고 헤드레스라는 옵션 안 쓰시면은 직접 그이 셀레니움이 크롬을 실행을 해서 직접 조작하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는데, 저희는 딱히 그런 게 궁금한 게 아니잖아요. 물론 디버깅 하실 때는 쓰실 수도 있지만. 네, 그리고 콜앱에서는 애초에 브라우저 창을 띄울 수가 없기 때문에 헤드레스는 꼭 해주셔야 된다고 볼수 있겠고요. 그리고 서비스는 그냥 빈객체로 생성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오토 인스톨러가 3까지는 필요했는데, 이제는 따로 경로를 지정해 줄 필요가 없이 자동으로 사용하니까 그 점이 정말 편리해졌고요. 그리고 크롬 드라이버를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이게 또 3에서는 이 옵션스도 크롬 옵션스라는 그런 그 변수명이었고요. 서비스도 뭐 다른 변수명이었는데 이것도 다 바뀌어가지고 3로 튜토리얼을 진행하시면은 아마 런타임 에러가 많이 발생하실 겁니다. 그리고 여기까지는 정적 크롤링이랑 똑같아요. URL을 가져와서 URL을 get 방식으로 해준다. 그리고 팀 리스트 두산, 한화, 삼성, 상무, LG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에 이만큼 있죠. 이 중에서 다섯 개 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각팀 데이터, 이게 딕셔너리로 이 데이터셋을 다 저장을 해볼 건데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셀렉터로 하시면 돼요. 검사를 해갖고, 저는 저 이거를 다 크롤링을 할 거잖아요. 네, 여기서 이 테이블을 전체를 할 거니까, 복사해서 셀렉터를 복사하면은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여기다가 셀렉터를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서 CSS 셀렉터, 이거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여기를 조작할 거잖아요. 여기를 검사를 눌러서 이것의 셀렉터를 복사해서 셀레니움의 CSS 셀렉터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셀렉터 많은데 CSS 셀렉터가 이게 제일 범용성이 높고 이게 다할 수가 있어요. 사실상 상위호환, 하위호환 관계에 있기 때문에 by ID도 이걸로 마찬가지로 CSS 셀렉터로 할수 있고 네임도 CSS 셀렉터로 셀렉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CSS 셀렉터를 가장 많이 씁니다. 그리고 뷰티풀 숲으로 이걸 선택을 했으면은 선택을 한 페이지의 소스를 HTML로 가져와서 뷰티풀 숲으로 파싱을 합니다. 파싱을 해서 아까 제가 그 데이터를 추출했었잖아요. 셀렉터를 그 테이블을 갖다가 셀렉트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으로 변환을 해주신 다음에 이거는 따로 실행은 안 해볼게요. 해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두산, 한화, 뭐 삼성, 상무, LG 등의 이런 데이터셋을 크롤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적으로요. 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는 웹크롤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실습을 통해서 간단히 알아보았고, 동적이랑 정적 크롤링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셀레니움 버전이 개정된 거에 기본 튜토리얼과 환경 설정 방법도 해봤고요. 이 영상이 웹크롤링이랑 그리고 머신러닝을 위해 데이터를 수집하시는 모든 학생분들께, 초보자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문의할 사항 있으시면은 제가 길랩 링크에 이메일 주소를 써둘 테니까 그 부분으로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